지금 그 도구스 언더바 저기 도구스.html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건강한 강아지 고르기. 예, 우리가 작업하기 전에요. 코드를 봐서요.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한번 보면서 합시다. 요거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요. 코드를 조금 우리가 변경을 해볼게요. HTML5 방식으로요. 예, 그냥 써도 큰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1번의 첫 번째 줄에요. 현재 웹표준 방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HTML5는 아직 웹표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세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약간 접목해서 이제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건데, 자,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doctype 한칸 띄고 HTML 한 다음에 public부터. 자, 중요한 건 public부터 필요가 없어요. public부터 쭉 끝에 맨 끝에 다운표까지 있죠. DTD 다운표까지는 블럭 설정에서 delete 누르시면 HTML5 방식이에요. 예, HTML5 방식은 뭐 무슨 뭐 규칙을 준수하는데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다 필요 없다. 그런 거좀 구태의연하다 막 이래가지고 빼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줄도 첫 번째 줄의 연계선상에 있어요. 얘네가 일종의 이제 이런 조합이라고 생각, 어떤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걔네 단체 주소가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 이거 되게 웃기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이런 또 이런 HTML5에서 또 이래요. 그래서 이두 번째 줄도요, HTML 빼고는 다 삭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삭제하시고요. 일단은 헷갈리니까 저장 한번 해둡시다. 네 번째 줄도요, 네 번째 줄도 무슨 컨텐츠 타입, 이게 이제 내용의 뭐 글자 형식, 뭐 이런 뭐 그저 그 글자, HTML의 글자 형식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HTML 페이지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걸왜 적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걸뭐 이렇게 어렵게 적느냐, 하지 말자 해서 또안 한다 얘기예요. 어? 하지 말자, 당연한 거다. HTML 문서에서 하는데 뭐 이걸 왜 이게 되게 해, 뭐 기본적으로 되게 해줘야지 꼭 타자를 쳐야 해주냐, 하지 말자. 그래서 하지 말고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캐릭터 세트, 문자 세트 방식이 이제 차 세트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다운표가 빠졌죠. 다운표 여기 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운표 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자. 그러면 아까 했던 그런 설정들은 어디서 지원을 하느냐? 그건 이제 각자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할때 거기에 딱 그런 거 실어주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자는 얘기죠. 코딩에서 탑재를 하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에서 탑재를 해주자. 왜 코딩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 브라우저를 이제 업데이트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 다섯 번째 줄이 언타이틀드 도큐먼트. 우리가요. 예를 들면요, 홈페이지를 딱 보면은 이런 그 타이틀 부분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탭키에 무슨 글자 들어가 있죠. 네이버면 네이버, 뭐 구글이면 구글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글자가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이 부분은요, 똑같이 적죠. 뭐 건강한 강아지 고르기 이렇게 적죠. 웹 디자인 기능사 시험을 혹시 나중에라도 뭐 1년 후라도 보겠다라고 한다면요. 타이틀 부분이 타자만 치면 되는데 이거를 빼먹어서 점수가 훅 깎일 수 있어요. 점수가 훅 깎여요. 진짜 이게 채점하는 사람의 뭐 약간 그 주관적인 게그 가미가 되긴 하지만 뭐어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나 이거 말고 별로 틀린 거 없는데 뭐그 사람 자기 혼자 주장이지만은 그 사람 주장이지만은 나 이거 말고 나 이거 빼먹은 거 말고 틀린 거 없는데 10점을 훅 깎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그 사람 혼자 주장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요게 요걸 빼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 무슨 시험 보는 어떤 했을 때 그런 근데 이제 했을 때 채점에서 많은 감점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덜렁대서 빼먹는 거잖아. 덜렁대서 빼먹지 이게 왜 틀릴 일이 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의해서 타자만 쳐주면 그냥 점수 받는 거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홈페이지 만들 때도 마찬가지야. 꼭 시험을 치러서가 문제가 아니고 홈페이지를 만든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그까지 타자 하나만 치면 되는데 타자를 안 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언타이틀드 도큐먼트 이렇게 써 있으면요. 이게 뽀대가 안 나잖아 홈페이지가. 여기 언타이틀드 탭 키에 언타이틀드 돼 있으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다시 디자인단으로 다시 갔어요. 이제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건 됐는데, 지금 중요한 게요. 1, 2, 3, 4가요. 이게 예제잖아요. 우리 타자 치기 힘들어서 타자 쳐놓은 건데, 그런데 코드 딴에서 보니까 얘가 P 태그로 되어 있으면서 P 안에 1하고 얘가 손코딩을 한 거죠. 1, 점, 한칸 띄고, 외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HTML 그 태그에서 1, 2, 3, 4가 나오는 태그가 있었어요. 그거를 안 쓰고 그냥 생자로 타자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멘틱 태그가 아닌 거죠. 그죠? 시멘틱이 아닌 거죠. 태그를 의미 있게 사용한다. 그게 시멘틱이잖아요. 시멘틱 태깅을 했다. 시멘틱 태깅 했다 부르는데 의미 있는 코드를 쓰지 않고 그냥 내립다 그냥 P 태그에다가 그냥 내립다 그냥 1, 2, 3, 4 적은 거잖아. 이건 누가 못해? 어? HTML 코드가 있는데 꺾인 가로에 뭐 그거 있잖아. 꺾인 가로에 뭐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맞는 걸 써주면 좋단 말이야. 아, 자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순서가 있는 목록 태그가 있어요. 사실 얘는 순서 있을 필요 없어. 1 다음에 반드시 2가 올 필요는 사실 없지만 어쨌든 이거 만든 사람이 1, 2, 3, 4를 굳이 했으니까 이걸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또 1, 2, 3, 4또 버리는 건좀 도의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그럼 1, 2, 3, 4 해주자. 그럼 블럭 설정을 해요. 10번까지 블럭 설정을 해서 드림이버에 지원하는 건데 클릭하면 바로 생기니까 얼마나 그건 참 좋아. 그건 좋아. 지원하는 건다 써먹자는 얘기야. 블럭 1번부터 쭉 블럭 잡아서 밑에 보시면요, 프로퍼티스 밑에 패널 거기 1, 3돼 있죠. 1, 3. 그거 누르면 1, 2, 3, 4가 생겨요. 1, 2, 3. 근데 1, 2, 우리가 원래 있었는데 또 생기니까 두번 생긴 거지. 여기서 블럭 잡혀 있는 거는 손코딩한 거고요. 블럭 잡혀 있는 거 왼쪽은 그 목록 태그가 만들어준 숫자예요. 목록 태그가 만들어준 숫자인데 코드를 가서 보면요. 우리가 아까 클릭했잖아요. 그 1, 3그 아이콘 클릭해서 순서 있는 목록 태그가 생겼단 말이죠. 블럭 설정되어 있는 거는 손코딩한 거고 그 밖에 있는 부분이 약간 섞여 있구나. 예, 섞여 있네요. 의미가 없다. 섞여 있어요. 어쨌든 블럭 부분이 그 부분인데 12번째 줄을 보면은요. 순서 있는 목록 태그가 열렸다. 이렇게 봐요. 열렸다. 열렸다. 순서 있는 목록 태그가 열렸다. 오더드 이렇게 부르더라고. 순서 있는을 영어로 오더드라고 부르나 봐요. 오더드. ORDED? 예, 오더드 이렇게 부르나요? 오더드 리스트의 준말이에요. 엘라인 리스트의 준말이고요. 에어컨? 틀었는데? 세게 틀었어요. 갈 거야. 자, 그리고 그리고 쭉 와서 자, 쭉 왔습니다. 쭉 와서 li 열고 li 닫으면요 무조건 1이 생기는 거예요. 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ol 열고 ol을 12번 줄에 ol을 열고요. 23번째 줄에 ol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li를 딱 하나만 했다고 쳐봐. 그래도 무조건 1이 생겨. 1하고 뭐뭐뭐하고 이 글자들이 나와요. 1하고 그 글자들. 왜? ol 때문에 그래. ol 때문에. ol이 빠지면 1, 2, 3, 4안 나와요. ol이 핸들링 하는 거야. 네, ol이 감독관이야. ol이 감독관이라 li 열고 li 닫는 애들이 쭉 줄을 섰어. 그럼 감독관이 번호를 하나씩 붙여. 너 1, 너 2, 너3 하고 감독관이 번호를 붙이는 거야. li는 권한이 없어. li는 그냥 얌전하게 줄 서는 애들이야. 얘네는 얌전하게 줄 서는 애들이야. 감독관은 o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l이 ul이 되는 순간 번호는 사라져요. 아무것도 안 만지고 여기랑 여기 12번째 줄과 23번째인가 거기 닿는 거 그거를 ol을 ul로 바꿔버리면요 감독관이 교체되는 거야. 감독관이 교체인데 이 감독관은 번호를 매기는 걸 싫어해. 무슨 이거 너 번호를 매기는 건 그거 아니다. 번호를 매기는 건 싫어하고 대신에 번호 대신에 점을 만들어.
이게 블릿이라고 불러요. 응? 블릿 점 뭐뭐뭐 점 글자 글자 점 글자 글자 이거 블릿 생겨요. 그죠? 5L은 순서가 1, 2, 3, 4 순서가 생기고 번호가 붙고. 자, 우리가 디자인 단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손코딩 해서 되어 있는 그 원래 텍스트 글자 있잖아요. 원래 텍스트 글자 코딩 말고 그걸 지워요. 이거 지우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딜리트 두 번, 딜리트 두 번, 딜리트 두 번, 딜리트 두 번, 딜리트 두 번. 화살표 키로 내려오면서, 화살표 키로 내려오면서, 딜리트 두 번씩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어요. 저장 딱 하시고요. 자, 한번 우리가 중간 점검할까요? F12번 한번 눌러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디자인 또 어떻게 계획을 우리가 디자인 기획을 세워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교재요. 교재 170쪽 보세요. 교재 170쪽 비슷하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교재 170쪽 똑같지 말고, 똑같지 말고. 교재 170쪽 비슷하게 만들자. 비슷하게 만들자. 지금요, 저기 크롬 브라우저로 봤는데요. 이 타이틀이랑 얘네들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 이게 뭔 일이야? 코드로 가서 봤더니요. 세상에. 아홉 번째 줄, P로 열리고 닫혔다 쳐. 그거는 그냥 그렇다 쳐. 이거 뭐야? NBSP 세미콜론은 뭐 하는 특수 문자냐 도대체? 얘는요, 블링크 하나 있다는 뜻이야. 띄어쓰기 하나 있다는 뜻인데 띄어쓰기 필요 없죠. 그럼 지워요. 지우면 옆에 띄어쓰기가 또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띄어쓰기가 두개 있었던 거야. 아까 그 코드로 띄어쓰기, 그죠? 그걸로 또 띄어쓰기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띄어쓰기 하고, 이거 다 필요 없죠. 바싹 붙이지 뭐. 왜 남겨놔? 남겨놓을 필요 없어요. 열 번째 줄 이것도 뭡니까? 열 번째, 열한 번째, 이거 뭡니까? 열 번째, 열한 번째. P 열고, 괜히 B 아래 해주고 P를 닫았어요? 문단이 생기면 원래 상하로 여백이 생기잖아요. 위아래 여백이 생기잖아요. 문단 이거. 피 태그, 문단 태그 이거 생기면. 얘 때문에 엄청 이게 심하게 막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위아래로. 이거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되면 되지 않아요? 저장해봐요? 크롬 새로 고침 해봐요? 이제 좀 낫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좋아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웬만한 이상하게 된 코드들은 우리가 주섬주섬 버린 거예요. 이상한 코드들은 주섬주섬 버리고, 지금 여기 코드에서는 버릴 거 없어요. 버릴 거 없고요. 지금 P 태그가 지금 의미가 없는 시멘틱 태그라고 하기엔 좀 뭐한 P 태그가 있는데, 디자인 단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건강한 강아지 고리가 P 태그로 되어 있었고, 일단 블럭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태그를 줄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무슨 태그를 줄 것이냐? 헤딩 태그. 헤딩 태그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 이런 것 같이, 머릿말이라 부르나? 우리는 학교 다닐 때 1번 제목, 2번 제목, 이렇게 불렀는데, 그죠? 이게 헤딩이거든요. 머릿말. 머릿말 1번으로 만들까 봐요. 그게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블럭 잡은 거는 P 태그니까, P가 문단이죠. 문단이 영어로 파라그래프거든? 그래서 밑에 파라그래프가 돼 있어. 포맷이. 여러분이 블럭 잡아야 얘기가 돼, 지금. 블럭 안 잡으면 얘기가 안 돼. 블럭 안 잡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블럭 잡아놔야 대화가 되는 거야, 지금.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건 이상해요. 저 분명히 거기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딴거 있어요. 그런 거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환경을 바꿔요. 어떻게? 여기. 환경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거 있고 이거 있어요. CSS 눌러놔봐. 그런 거안 나올걸?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눌러놔니까 그렇지. 이거 눌러놔야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야. 이거 두 중에 하나예요. 그죠?
왜 CSS 누르면 안 되냐면요. 이게 P 태그가 HTML 태그잖아요. P 태그 자체가 HTML이에요, 얘가. HTML 요소라 불러요. Element 요소라고 불러요. 꺾인 가로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영어 글자 있죠? 예. 꺾인 가로에 있는 두 번째 말고, 꺾인 가로에 있는 첫 번째 영어 글자. 얘를요, 우리말로는 요소,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얘네. 그럼, 아, 그럼 두 번째 영어 글자 뭐라고 불러요? 얘는요, 그렇게 안 불러요. 얘는요, 속성이라 불러요. 영어로 프로퍼티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그 따옴표에 있는 거 뭐예요? 따옴표에 있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얘는요, 값이라고 불러요. 값. 영어로 value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이거 이거 저그 얘기하다가 파라그래프에 포맷을 바꿔요. 포맷을 머릿말 1로 바꿔요. 응? 포맷을. 그러면 보세요. 얘가 HTML 쪽이잖아. 그럼 HTML 코드가 바뀌는 거야. P가 아니고 딴 거로 바뀌는 거야. 뭘로? 뭘로? 요소가 H1이라는 요소로 바뀌었어요. P 요소에서 H1이라는 요소로 바뀐 거예요. 엘리먼트가 H1이 됐다. 이렇게 불러요. 엘리먼트가 P에서 H1로 바뀌었다. 됐어요? 그럼 저장하고 크롬 새로 고침 해볼까요? H 태그는요, 제목 1이니까 원래 제목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목 1은 좀 크게 쓰거든. 그래서 크게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아, 나큰 글자 싫어요. 아, 뭐, 저기, 그, 뭐, 제목, 1번 제목이라고 꼭 커야 돼요? 그리고 이 디자인에서는 제목이 1번 말고 딱히 제목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제목을 뭐, 여러 개 해야 뭐, 크고 작고 하는데 뭐, 제목 이거 하나고요. 아, 나는 저기, 거시기 뭐, 시멘틱이고 뭐고 간에 나는 큰거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으로 바꾸면 돼요. 어디 디자인에서? H를 만지면 안 되죠. H는 시멘틱 내비둬야죠. 그럼 어디서 만져야 돼요? 디자인은 스타일시트로 하는 거예요. CSS로. 그죠? 그게 디자인이야. 큰거 싫다, 작게 하고 싶다. 까만 거 싫다, 분홍색 하고 싶다. 그게 디자인이죠. 스타일시트로 하는 거예요. P에서 건드는 거예요. 저기 HTML에서 건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요, 폰트가 마음에 너무 안 들어. 크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 폰트가 굴림체야. 우리 한글 중에 제일 비기 싫은 폰트가 굴림체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굴림체를 개발한 게 일본이래요. 일제 잔재래요. 우리나라 말을 굴림체로 폰트체 굴림체. 그래서 굴림체. 적극 안 쓰는 운동. 아는 사람들은 절대 굴림체 쓰지 말자 이래요. 우리 한글 중에 굴림체가 한글을 망가뜨리고 있다. 한글의 뽀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굴림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일제의 잔재로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요. 문서 전체의 폰트를 설정하려면요. 가장 손쉬운 거는 밑에 거긴 한데요. 예. 이제 밑에 걸잘안 쓰려고 그래, 이제. 왜냐면요. 밑에 거는요. 중요한 몇 개만 나와 있고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세밀한 조절은 잘못 해요. 완전 세밀한 조절을 하려면은 손코딩 해야 되는데 그냥 손코딩 안 하면서 요거를 안 하는 방법. 그거는 이거예요. 오른쪽이죠. 응? 오른쪽이죠. 얘는요. 세밀하게 조절 못해요. 그리고 이상한 코드가 생겨요. TDTH가 생겨요. 그래서 안 쓸게요. 이제 우리가 처음이니까 썼지. 이제 절반 넘었잖아. 이제 오늘 며칠째야. 지금 오늘이 지금 13일째예요. 오늘 빼면 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죠. 이제 밑에 거 우리 안 씁니다. 이제 우리는 어쨌든 쓴다 그러면 오른쪽 거 쓰고요.
아니면 손코딩 한다던가 오른쪽 거 쓰지 밑에 건지 안 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바디 이런 게 있어야 얘를 더블 클릭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밑에 한 줄 코드 선택자가 있죠. 어? 엘리먼트 하나를 딱 눌러라. 누르면 일이 쉽게 풀려요. 바디를 누르는 거죠. 클릭. 바디 엘리먼트를 클릭하면 일이 좀 쉬워요. 자, 클릭을 해 놓고요. 이 더하기가 그거죠. New CSS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요. 선택자의 형식이죠. 형식이 무엇이냐? 샵이 붙었냐? 그럼 아이디. 점이 붙었냐? 클래스. 샵도 없고 점이 없는 정말 일 정말 꺾인 가로의 첫 번째 영어. 그거 핸들링이다. 그게 엘리먼트라 그랬죠. 요소라 그랬죠. 근데 여기선 그걸 태그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태그잖아. 원래 있는 영어 글자에다 핸들링 하는 거잖아. 그래서 태그.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이 글자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클릭을 안 해놓으면 얘기가 또 달라요. 클릭 안 해놓으면 또 저기 li가 나올 수도 있어. 또 여기 클릭해놓으면 또 li 나온다. 여기가 여기 여러분 이거 눌렀으니까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걸 오늘 하려고 그래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 스타일 시트 어저께 약간 맛보기 했는데 외부로 불러오는 거 했었는데 안에서 스타일 시트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걸 링크 연결하는 거 우리가 어저께 예제로 맛보기 했었는데 이제 원래의 그 XML5도 그렇고 원래의 웹표준 원래의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거 있죠. 지향하는 거는 한 군데 몰아넣지 말자. 다 따로따로 놓고 불러다 쓰자.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우리의 지향하는 바예요. 스타일 시트도 이게 HTML 페이지에는 정말 only 내용만 넣자. 정말 정보만 넣자. 이게 정보잖아요. 그죠? only 정보만 넣자. 디자인은 딴 데 놓고 디자인을 A 디자인, B 디자인, C 디자인을 만들어 놔. 하나의 정보로 이러한 디자인, 이러한 디자인을 만들어놔. 그래서 오늘은 A 디자인 링크! 그 다음날은 싫어. 이제 가을이 됐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계절이야. 디자인이 약간 달라져야 돼. 링크 바꿔! B! 이렇게 하자. 이게 왜 표준. HTML5에서 지향하는 바예요. 그러면 스타일 시트가 문서 내에 낀 게 박혀있으면 전반적으로 손을 다시 봐야 돼요. 링크만 걸면 진짜 요거 저거 ABC로 스타일 시트가 있으면 요거로 불러오기만 바꿔주면 끝나. 모든 게 해결돼. A를 B라고 하면 바꾸면 해결돼요. 물론 스타일 시트가 이미 되어져 있어야지. 이미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안 바쁠 때 미리미리 이거 스타일 시트를 코딩 해놨어야 얘기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닥쳐서 뭐 아침에 숙제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미리미리 숙제를 해놔야지.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고.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A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생각이 나서 이제 만드는 거야. 하면서 생각이 나서 만들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생각나서 지금 만들 수도 있지. 지금 만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New 새롭게 하겠다. A라는 스타일 시트 파일을 별도로 지금 하면서 하겠다. 돼요. 드림위버가 다 되게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림위버가 다 되게 프로그램 내장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New Style Sheet 파일을 누르고 OK를 하는 순간 이게 나와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게 나와요. A라는 파일 있죠. Style Sheet 파일에 A는 가명이고 이름을 진짜 적어라. 이름을 진짜 적어라. 어디에? 저장 위치는 파트 2야. 저장 위치도 중요해. 엉뚱한데 해놓으면 이게 진짜 홈페이지라고 쳐봐. 엉뚱한데 해놓으면 홈페이지 이제 이게 디자인 하나도 안 된다 이제. 스타일 시트 연결해도 디자인 안 된다. 이제 경로 안 맞으면 안 된다. 경로 안 맞으면 디자인 하나도 안 돼요. 경로가 맞아야 돼. 경로. 저기 로컬 사이트가 파트 2라 파트 2 안에 들어 있어야지. 파트 1에 들어 있으면 홈페이지 안 나와. 나오긴 나와. 정보만 나오고 디자인 하나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름을요. 또 이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 문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커피도 있고요.
헷갈리니까 HTML 파일명이랑 똑같이 하면 그러면 하나는 docs.html 또 하나는 docs.css 바로 이거예요. CSS. 자, docs라고 해주세요. 하면요 밑에 형식이 자, 점 하고 CSS가 붙는다라고 밑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밑에서 알려준 거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장 하는 순간 이게 생겨요. 자, 이때요, 요 화면을 잘 보면요, 위에 영어를 잘 봐야 돼요. 여기를 유심히 봐요. CSS rule definition for body in docs. CSS. 자, 거꾸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 그죠? 영어는 거꾸로 읽어야 되죠? 일단은 얘는 주어예요. CSS 룰이야. 지금 우리 하는 게 CSS 규칙 정의하고 있어요. 그죠? CSS 규칙 정의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정의하느냐? For 어디에 정의하느냐? In 어디 들어있어? In 어디 들어있어? docs.css 파일에 들어있는 거기에 들어갈 영어 글자들 규칙을 지금 여러분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여기에 우리가 설정을 하면 CSS 속에 이거 지금 이제 생겼죠? CSS 속에 CSS 속에 여기 CSS 속에 이 영어로 이렇게 하고 탁 들어갑니다. 규칙이 들어갑니다. 스타일 그 CSS 구문이 들어갑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게 디자인이야. 디자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자기 디자인이니까. 폰트체 하고 싶은 걸로 해요. 폰트체 하고 싶은 걸로 하고요. 근데 가끔씩 요거 눌러주면 좋아. 내 디자인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그냥 한 번씩 눌러주면 좋아. 좋습니다. 해줬고 뭐 교재랑 비슷하게만 하면 되죠. 자, 어느 정도 됐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폰트체, 폰트 사이즈, 폰트 컬러 이렇게 세 개 설정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별이 갑자기 떠 있어요. 이게 두 개로 돼 있고요, 별이 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별이 떠 있어요. 별이 여기도 별 떠 있죠? 여기도 별 떠 있어요. 이거 의미 있는 거예요. 별 떠 있다. 작업을 했는데 아직 세이브 안 된 상태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비바람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다. 그런데 다시 해야 돼요. 응, 다시 해야 돼.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장을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하고 9시간 작업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비 오는 날이었는데 천둥 번개가 번쩍했는데 1초 번쩍해가지고 냉장고도 불이 다시 들어오고 형광등도 불이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안 들어오는 게 불이 하나가 있었는데 PC만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눌러서 켰죠? 그때 다 저장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참나. 9시간 작업하고 저장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1초 간격으로 저장합니다. 1초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저장. 자, 근데요, 그냥 세이브하면 안 돼요. 그냥 세이브하면 별 중에 하나만 세이브 돼요. 별 두 개 중에. 세이브 올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링크로 연결된 디자인 작업할 때는요, 세이브 올 하셔야 돼요. 링크로 연결된 거예요, 지금요.
소스 코드 쪽은 HTML 페이지가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SS 쪽은 스타일 시트 있죠? 외부에서 불러온 거예요. HTML 페이지 이외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로 찾아 드림위버 말고요. 디렉토리 있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서 찾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갔습니다. 파트 2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어요. 파트 2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요. 여기 있네요. 요거네요. 도구스.html이 있고요. 도구스.css가 있는데 얘는 링크로 연결된 거죠. 그죠? 링크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로컬 사이트 범위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CSS가 로컬 사이트 범위를 벗어났다. 네,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 현재 이 로컬 사이트만 인터넷 그 서버 공간에 올렸다. 그러면 디자인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완벽하게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요 온전히 요 안에 같이 들어있어서 요 폴더 로컬 사이트가 일종의 폴더잖아. 폴더야. 로컬 사이트는 유식하게 말한 거 그냥 폴더야. 폴더 통째로 그대로 그냥 올려주면 돼요. 또는 폴더 안에 있는 내용만 올려줄 수도 있겠고,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요. 건강한 강아지 고르기가 교재에서처럼 중앙정렬에 배경색이 있네요. 그죠? 색깔도 달라. 색깔도 밑에 본문이랑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한줄 코드 선택자 있죠? H1을 누릅니다. 자, 스타일 시트 들어가겠습니다. New CSS rule. 뉴 CSS rule. 이때 태그. 이게 H1이 안 나오는 사람 왜안 나오는 거야? 여기 커서가 이 안에 없는 거야. 이 안에 커서가 있든가 블럭 잡든가 해야지 얘가 코드가 인식을 해요. New CSS를 눌렀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H1이니까 H1은 여기서 뭐에 해당돼? 원래 있는 영어 단어니까 태그죠. 그죠? 꺾인 가로에 원래 있는 영어 단어는 태그라니까. 그럼 H1이 당연히 나와. 블럭 잡았으니까. 그거 눌러줬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기 도구스.css를 해야 그 속에 이 우리가 구문, 우리가 스타일시트 구문이 우리가 작성하는 그게 여기 들어가요. 우리가 작성하는 그게 들어가. 구문이 들어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래요? 폰트 색깔이 다르잖아. 그러면 좀 다르게 해줘야지 뭐. 뭐 아무거나 해줘야지 뭐. 어플라이 해야지 뭐. 어플라이 하면 누르고 어플라이 하면 바로 나와. 그죠? 응? 예. 여기까지는 했어. 중앙정렬의 배경색은 어디서 하냔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 하냐고. 이게 이 세상은 얘가 전부가 아니죠. 스타일 시트 세상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있어요. 지금 타이프 쪽만 디자인하고 있는 거, 스타일 시트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프 쪽 말고 다른 쪽 카테고리라 부르거든. 백그라운드. 좋아, 좋아. 백그라운드 할까? 배경색 얘네 했는데. 색깔은 다르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디자인만 하면 될 뿐이야. 백그라운드 컬러에 색깔 하고 싶은 걸 해요. 똑같이 할 필요 없어. 자기 마음이지만. 어플라이. 됐죠? 여긴 됐어. 됐어. 중앙정렬까지 하면 되는데,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 중에 텍스트 얼라인이. 근데 과연 이 카테고리 여기 중에 그 텍스트 얼라인이 어디 있느냐? 뭐 눌러보면 알겠지 뭐. 텍스트 얼라인이란 이게 속성이야. 이거. 이런 영어를 속성이라 불러. 이런 영어. 이런 영어가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눌러가면서 찾아가봐요. 카테고리. 있네!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센터! 센터로 바꿔봐.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센터로 바꿔봐. 그러면 어플라이 눌러봐요. 되잖아. 근데,
안될 수도 있어. 왜? 드림이버의 디자인은 그100% 완벽하지 않아.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오케이, 세이브 올 해야 되겠다. 별이 두개 없어져야 돼. 별이 하나도 없어야 돼. 세이브 올. 별이 하나도 없을 때 새로 고침. 좋아, 좋아. 이제 하나만 하면 해결돼. 하나 건너 하나씩 색깔만 바꾸면 끝나. 하나 건너 하나씩 색깔만 바꾸면 돼. 그죠? 하나 건너 하나씩이야. 하나 건너 하나씩. 이게 다 LI로 돼 있단 말이야. LI인데 하나 건너 하나씩 색깔을 바꾼다고? 이게 그러면 이게 다 LI 태그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LI 태그에다가 뭐 색깔을 바꾸면 몽땅 바뀐다는 얘기야. 하나 건너 하나씩 안 된단 말이야. 하나 건너 하나씩 바꾸는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하나 건너 하나씩 바뀔, 그러니까 2번, 4번, 6번, 8번, 10번의 색깔이 바뀔 건데 색깔이 다 똑같아.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 색깔이 다 똑같이 바뀌면 돼. 하나의 스타일시트를 작성을 해놓으면 여러 번 갔다가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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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클래스 방식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좋아, 좋아. 그러면요, 얘는 블럭 잡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생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더하기 누릅니다. 생자로 그냥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 개라 이거 어떻게 손 이거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new CSS 룰. 점점점 찍히는 거잖아. 여러 번두번 이상 적용은 무조건 점이야. 한 번만 적용은 샵이다. 이렇게 유일성은 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 클래스죠. 점안 찍어도 저절로 얘네가 드림이버가 점 만들어 줄 텐데 점을 안 찍어도 돼요. 얘네 파랑인데 파랑? 파랑이면 어떻게 할까? 우리 좀 하는 김에 유식하게 합시다. ABC 하지 말고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합시다. ABC 하지 말고 이름을 이렇게 합시다. 리스트인데 파랑이 나올 거다. 이 목록이 LI죠? 파랑이 나올 거다. 언더라인 언더바의 B, 블루의 B, LI 언더바 B 합시다. li 언더바 b. 그러면 li 태그에서 블록 값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약간 의미 있게 좀 하는 게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찾기도 쉬워요. 그냥 무조건 a 무조건 b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찾기 좀 어려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블루라고까지 해주면 더 좋지. li 언더바 블루 해주면 더 좋은데 그냥 합시다. 응? 자, 중요한 게 이거죠. css에 모여야 되죠. 우리 하는 게 여기다 모여 들어가야 되고, 오케이? 컬러만 바꾸면 되죠, 얘네 보니까. 그죠? 컬러 값을요, 블루 계열로 해주세요. 어플라이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올걸? 어플라이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일단 오케이 하고 빠져나와요. 응? 오케이 하고 빠져나와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우리가 스타일시트 그세개 했어. 바디 하나 했고 H1 하나 했고 그다음에 점 찍혀 클래스가 점 찍힌 거거든. 점하고 li b가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2번 블럭 잡아. 2번 블럭 잡아. 자. 여기 있네. 논 대신에 li b 해주면 끝나. 4번도 해 주세요. 6번도 해주세요. 8번도 해주세요. 10번도 해주세요. 이런 거할때 쓰는 게 클래스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딱 CSS 딱 CSS에서 딱딱 여기 딱 우리가 뭔가 적어놨어. 속성이랑 값을 적어놨어. 근데 여기서 계속 불러다가 적용돼. 또 적용돼. 나도 적용돼. 나도 적용해줘. 나도 적용해줘. 여러 명을 다 적용해 줄수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클래스예요. 한 번만 적용하려면 클래스 쓰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긴 좀 그렇고 클래스 말고 그럴 땐 아이디, 유일성 주는 게 좋아요. 유일성. 유일값 주는 게 좋아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어딨어? 아니, 세이브 올안 했어. 세이브 올 해야 돼. 별이 안 사라지면 안 돼요. 별이 사라져야 돼. 새로 고침, 세이브 올해 별이 없어져야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색이 좀 다르죠?
블럭의 가운데요? 잠깐만요. 가운데 안 왔어요? 밑으로 약간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높이 값을 약간 조절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높이 값을 그렇게 조절하지 말고요. 패딩이라 그래서 몸 안쪽에, 그 태그 안쪽에 여백 설정이 좋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냥 하이트는 200 이런 거보다 패딩 얼마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H1을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아까 패딩 말했죠? 패딩이 박스에 있어요, 박스. 박스에 체크를 풀어요. 체크를 풀어요. 체크를 풀고, 탑이랑 버텀을 따로따로 해야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탑은 5하고, 어플라이. 됐어요. 탑5 어플라이. 버텀은 좀더 많이 하라고요? 7 어플라이. 6 해야 되나? 6 어플라이.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디자인에 맞춰요. 이렇게.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한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박스로 온 겁니다. 박스로 와서 체크 풀어야 됩니다. 체크 풀어야 됩니다. 예, 체크 풀고 탑과 버튼 해주는 겁니다. 어플라이 누르세요, 어플라이. 예, 눌러가면서 디자인 확인하세요. 폰트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똑같이, 숫자는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예, 자기 환경, 자기 디자인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저장하고, 아니, 세이브 올이야, 세이브 올. 아, 이거 파일 두 개면 헷갈려. 파일 두개 연동되면 세이브 올 해야 돼요. 새로 고침.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요, 우리가 작성한 게 여기 떠요. 예, 클릭한 거 누르면 뜹니다. 그죠? 예, 클릭한 거 누르면 뜨고, 소스 누르면 HTML이 뜹니다. 소스 누르면 HTML 뜨고, CSS 누르면 CSS 뜨고,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